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29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9가의 제목은 같이 밥 먹으러 가자입니다. 우리는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어때요?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문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배울 문법은 첫 번째 DV군요, AV는군요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말을 배울 거예요. 반말은 친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배울 문법을 사용한 대화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다 반말을 써도 돼요? 처음 만났을 때는 쓰지 않고 친해지면 반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말을 쓰면 뭐가 좋아요? 친구랑 반말로 이야기하면 좀 더 친한 느낌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동갑이니까 이제 반말로 이야기할까요? 그럴까? 지금부터 내 이름 부를 때 상우씨라고 부르지 말고 상우야라고 불러. 좋아. 상우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문법은 DV군요, AV는군요입니다. 이 문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문법을 사용한 문장을 먼저 볼까요? 이 티셔츠가 5,000원이에요.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가 말합니다. 그래요? 티셔츠가 싸군요. 자, 티셔츠가 5,000원이에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와, 티셔츠가 싸군요. 조금 놀랐습니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놀랐어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와, 티셔츠가 싸군요. 입니다. 두 번째 대화를 볼까요? 저는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와,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군요.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항상 도서관에 가요. 와, 조금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군요. 입니다. 오늘 배울 문법 군요, 는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 후에 와,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문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먼저 싸다, 적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DV입니까? AV입니까? 네, DV입니다. DV인데 싸다 받침이 없습니다. 적다 받침이 있습니다. DV에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같습니다. 뒤에 무엇을 쓸까요? 네, 군요를 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와, 싸요. 그때 하는 말 싸군요 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적어요 생각합니다. 와, 적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AV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다, 먹다 두 개의 AV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부하다는 받침이 없습니다. 먹다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같습니다. AV 뒤에는 무엇을 쓸까요? 네, 는군요를 씁니다. AV에는 우리가 는을 씁니다. 공부하다, 공부하는군요. 먹다, 먹는군요. 받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AV는 는군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에는 쓸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수, 학교, 여기에 있는 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와, 조금 놀랐어요.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말할까요? 군요를 씁니다. 저 사람이 가수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와, 가수예요. 가수, 이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때 쓰는 말, 가수 군요입니다. 여기가 내가 다니는 학교예요. 이렇게 말할 때, 와, 여기가 학교 군요, 군요를 씁니다. 그럼 받침이 있는 N 명사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공항, 여기에 있는 단어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군요, 이렇게 쓰면 조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우리 반 선생님이에요. 와, 저는 몰랐어요.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와, 선생님이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항이군요입니다. 에는 받침이 없으면 군요입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군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군요, 는군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또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싸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싸다,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알았어요? 싸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싸다, DV입니다. 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먹다는 어떻게 할까요? 네, 먹다는 AV입니다. AV에는 는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싸다의 과거는 어떻게 할까요? 싸요, DV의 과거입니다. 쌌다. 그럼 이것은 네, 쌌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발을 샀어요. 그 신발이 아주 쌌어요. 이 말을 듣고 와, 쌌군요. 이렇게 과거를 말합니다. 그럼 먹다의 과거, 먹었다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는군요. AV에 는이 있습니다. 그럼 먹었다, AV에 는이 있을까요? 아니지요. 과거는 는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었다 뒤에 먹었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일 때에는 는이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아마 싸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싸겠어요. 그럼 싸겠군요. 이렇게 합니다. 과거 쌌다, 쌌군요. 그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싸겠다, 싸겠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먹다는 어떻게 할까요? 먹다, 먹겠다입니다. 그럼 먹겠다 뒤에도 네, 는은 없습니다. 먹겠군요. 이렇게 합니다. 과거 왔다, 얻다, 였다 이렇게 과거를 붙일 때, 그리고 get을 붙일 때에는 DV, AV 모두 같습니다. 군요예요. 여러분, AV 현재일 때에만 는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것을 선생님이 말할 거예요. 가가 말합니다. 내일은 한국외대 개교기념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외대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요? 개교기념일은 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날이에요. 학교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가 처음 만든 날, 세운 날, 학교의 생일입니다. 한국외대 개교기념일, 내일은 개교기념일이에요. 그러면 나가, 어머, 몰랐어요. 아, 내일이 개교기념일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교기념일이에요, 개교기념일이군요,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이 내용을 말했어요. 똑같이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이 아니라 어제입니다. 어제는 한국 외대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 어제가 한국 외대 개교 기념일이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입니다. 그런데 과거예요. 과거일 때에는 그렇군요가 아니라 그랬군요를 씁니다. 아, 그랬군요 하고 과거를 쓰면 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써도 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더 짧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DV군요, AV는군요, 몰랐어요. 새로운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때 하는 말, 군요, 는군요, 입니다.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군요, 는군요, 이 문법을 우리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습니다. 군요, 는군요. 이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들은 후에 대답하는 거예요. 군요와 는군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먼저 질문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자, 대답할 때 씁니다. 그럼 가가 말합니다. 주말에 읽기하고 쓰기 숙제를 해야 돼요. 주말에 숙제가 많습니다. 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가 말합니다. 와, 숙제가 많아요. 자, 이 문법을, 이 문장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답해 볼까요? 숙제가 많다. 많다는 네, DV입니다. DV는 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숙제가 많군요. 이렇게 합니다. DV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군요입니다. 주말에 숙제를, 읽기 숙제, 쓰기 숙제를 해야 돼요. 와, 숙제가 많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주말에 읽기하고 쓰기 숙제를 해야 돼요. 가가 말한 문장은 같습니다. 나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나가 이번에는 주말에 바쁘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주말에 숙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아마 주말에 바쁘겠다. 바쁘겠어요. 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 군요, 는군요, 이것을 사용해서 말할 거예요. 자, 바쁘다는 DV입니다. DV예요. 그러면 뒤에 맞아요. 군요, 이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주말에 바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주말에 바쁘겠군요. 이것입니다. 와, 바쁘겠군요. 이렇게 조금 놀라서 말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주말에 읽기하고 쓰기 숙제를 해야 돼요. 같습니다. 나의 생각. 이번에는 시간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와, 숙제가 많아요. 그럼 주말에 시간이 없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겠군요. 입니다. 왔어요, 왔어요. 과거일 때, 그리고 get 붙일 때에는 항상 군요. 이것만 쓰면 됩니다. 와, 시간이 없겠군요. 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문장입니다. 준이치 씨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다고 해요. 우리 배웠습니다. 가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준이치 씨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들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나가 말하고 싶어요. 와, 열심히 공부했어요. 준이치 씨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생각합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했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열심히 공부했군요. 입니다. 준이치 씨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가 생각합니다. 아하, 준이치 씨가 아마 열심히 공부했어요. 준이치 씨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생각을 지금 새롭게 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했군요. 입니다. 자, 5번 볼까요? 문장은 같아요. 준이치 씨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와, 준이치 씨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와, 지금 생각했어요. 조금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때 기분이 좋겠네군요. 이렇게 합니다. 와, 기분이 좋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6번도 있어요. 자르갈 씨 이야기입니다. 자르갈 씨가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해요. 이것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르갈 씨가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승했다고 해요 하고 말해줍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후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와, 아마 자르갈 씨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승했을 거예요. 그럼 연습을 많이 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한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조금 놀란 것처럼 말합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 뒤에 군요를 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와, 연습을 많이 했군요. 입니다. 와, 없어도 말하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연습을 많이 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7번을 볼까요? 자르갈 씨가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해요. 우승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후에 새로운 것을 생각했어요. 자르갈 씨가 운동을 잘해요. 아, 지금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르갈 씨가 어떻게 말할까요? 네, 운동을 잘하는군요. 여러분, 자, 는, 왜 는을 썼습니까? 잘하다는 AV입니다. 그래서 잘하군요. 아니에요. 잘하는군요. 입니다. 운동을 잘하는군요. 제가 지금 이것을 새롭게 생각했어요. 입니다. 자르갈 씨가 운동을 잘하는군요. 자, 군요, 는군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답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군요, 는군요, 답을 말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해요. 자르갈 씨가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후에 조금 놀라야 돼요. 그런데 놀라지 않고 운동을 잘하는군요, 운동을 잘하는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해요. 운동을 잘하는군요, 와, 운동을 잘하는군요, 이렇게 조금 놀란 것을 말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답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상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가 배운 간접화법을 오늘 여러 번 연습합니다. 상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고 해요. 제가 들었어요. 입니다. 상우 씨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이 말을 듣고 대화할 때 나는 아하, 그래서 수영을 하고 어떤 말을 쓸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수영을.
상우 씨는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마 잘할 거예요. 잘하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배운 문법을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하,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군요. 입니다. 상우 씨가 왜 수영을 잘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고 해요. 아하, 그랬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군요. 는이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오늘 지각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각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오, 아침에 늦게 무엇일까요? 아침에 늦게 뒤에 네, 일어나다를 씁니다. 일어나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각했어요. 오늘 아침 이야기예요. 과거입니다. 지각했어요 보다 더 전에 아침은 그것보다 더 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써야 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다 이것을 과거를 사용해서 오늘 배운 문법과 함께 사용해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났군요 입니다. 일어나군요 안 됩니다. 일어나는군요 안 됩니다. 과거예요. 오늘 지각했어요. 이 말을 듣고 새로운 것을 생각했어요. 아하, 아침에 늦게 일어났군요 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르갈 씨는 주말에 자주 산에 가요. 이렇게 자르갈 씨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아하, 자르갈 씨의 취미가, 자, 취미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취미가 N이다. N을 써야 됩니다. 주말에 자주 산에 가요. 그러면 취미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등산.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했지요? 자르갈 씨의 취미가 N. 네, 등산이군요. 입니다. 자르갈 씨가 주말에 산에 자주 가요. 이 말을 들은 후에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났어요. 생각했어요. 아하, 자르갈 씨의 취미가 등산이군요. 입니다. 등산. N에 받침이 있으면 뒤에 이도 있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팅팅 씨의 성적이 제일 좋다고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팅팅 씨의 성적, 점수가 제일 좋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나, 이 사람이 네, 새로운 생각 했습니다. 뭘까요? 아, 그럼 팅팅 씨가 장학금을, 여러분 팅팅 씨가 장학금을 주다입니까? 아니지요. 받다입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때 장학금을 받아요. 그럼 장학금을 받다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팅팅 씨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받아요? 아니에요. 팅팅 씨의 성적이 좋아요. 이 이야기만 했어요. 아마 앞으로 팅팅 씨가 장학금을, 네, 이때는 get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받겠군요. 그럼 팅팅 씨가 장학금을 아마 받을 거예요. 아, 받겠어요. 생각합니다. 받겠군요. 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제 동생은 15살인데 키가 농구선수만 해요. 여러분, N만 해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키가 농구선수만 해요. 큽니다. 하지만 아직 15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우와, 동생의 키가 정말 무엇입니까? 네, 크다입니다. 크군요 입니다. 정말 크군요. 이렇게 조금 놀랐어요. 자, 6번을 볼까요?
내일이 흐엉 씨 생일이에요. 흐엉 씨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생일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해요. 그런 파티를 우리는 네, 깜짝 파티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흐엉 씨가 알면 그 후에 어떨까요? 아하, 흐엉 씨가 깜짝, 깜짝 뒤에는 놀라다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 놀라겠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흐엉 씨가 깜짝 놀라겠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어제 공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진,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땅이 흔들려요. 공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지진이, 아, 났어요. 저는 몰랐어요. 지진이 났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짧은 말은 어제 과거입니다. 그러면 네, 그랬군요 입니다. 아, 그랬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웁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아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군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지요? 그러면 짧은 말로 할 수 있어요. 요즘입니다. 과거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군요 입니다. 아, 요즘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9번을 보겠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말해요. 룸메이트와 이야기할 때 한국어를 말할 수 없어요. 영어로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어머, 저는 몰랐어요.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이 아니군요. 아,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운 문법 DV군요, AV는군요. 이것은 몰랐어요.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문법은 반말입니다. 반말은 친구들하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른께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해진 후에 하는 말입니다. 반말 어떻게 사용할까요? 먼저 대화를 보겠습니다. 상우야,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응, 아까 먹었어.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배웠어요? 상우 씨, 밥 먹었어요? 네, 아까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말을 배울 거예요. 그럼 상우 씨 하지 않아요. 상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밥 먹었어요? 여기에 요가 없습니다. 반말은 요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응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응 이렇게 합니다. 아까 먹었어 여기에도 아까 먹었어요 요가 없습니다. 응, 아까 먹었어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대화를 보겠습니다. 에릭, 토요일에 같이 농구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좋아, 4시에 운동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에릭 씨, 토요일에 같이 농구할래요? 농구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좋아요, 4시에 운동장에서 만나요, 만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반말을 배우면 에릭 씨, 씨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에릭 이름을 부릅니다. 토요일에 같이 농구할래, 요 여기에 요 없습니다. 농구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좋아, 여기도 좋아요 하는 요가 없습니다. 좋아, 4시에 운동장에서 만나자, 만나자는 만납시다, 만나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반말은 우리 같이 하자 할 때 자를 씁니다. 자, 그럼 반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지영 씨 하고 불러요. 지영 씨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영 씨 이름에 받침이 있습니다. 지영 받침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말로 부르면 지영아 이렇게 부릅니다. 받침이 있어요. 아를 붙입니다. 그럼 상우 씨는 어떻게 할까요? 상우 씨는 받침이 내 이름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럼 받침이 없을 때에는 아가 아닙니다. 상우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영 씨, 상우 씨 이렇게 반말이 아닐 때에는 이름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씨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반말은 받침이 중요해요. 지영, 받침이 있으면 지영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영아 이겁니다. 그리고 상우, 받침이 없으면 상우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국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서로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요. 네, 저는 또 저하고 같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저를 말합니다. 이것도 반말로 할 때에는 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나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나는입니다. 저하고 같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이것이 반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니면 제 책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반말은 제가 아니라 네, 내입니다. 내가입니다. 제가 이것을 반말로 바꾸면 내가입니다. 이것은 제 책이에요 할 때 제 책, 반말로 바꾸면 내 책입니다. 반말은 나, 내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것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대답하는 말입니다. 상우 씨, 지영 씨 불렀어요. 또 질문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네 하고 대답해요. 하지만 반말은 내가 아닙니다. 아까 대화에서 봤습니다. 응입니다. 응 하고 대답해요. 그럼 내가 아닐 때는 우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니요, 이것은 반말로 하면 아니. 요가 있는 말은 요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아니요, 아니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또 학생입니까? 학생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에요. 이런 대답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을 반말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요가 없어요. 그럼 아니에 이렇게 말할까요? 조금 이상해요.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야가 붙습니다. 아니에요. 반말은 아니야 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만나요 이렇게 말할 때 만나요 반말은 만나입니다. 요가 없어요. 저는 수업 후에 친구를 만나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요 할 때 만나요. 반말은 요가 없습니다. 만나입니다. 재미있어요. 이것도 요가 없으면 네, 반말입니다. 쉽습니다. 재미있어입니다. 만나, AV, 재미있어, DV 모두 반말은 요가 없어요. 그럼 공부해요. 저는 오늘 매일 학교에서 공부해요. 공부해요. 이것도 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공부해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반말은 요가 없으면 됩니다. 그럼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반말 나는 하면 학생이에요가 무엇일까요? 네, 학생이야. 입니다. 학생이에요도 요 없습니다. 그리고 에는 바꿉니다. 학생이야 이렇게 말해요. 친구예요. 여러분 엔에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이지만 친구 받침이 없으면 예요 입니다. 여기도 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친구야 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 요가 없습니다. 재미있어. 요가 없습니다. 공부해. 요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이야, 친구야 할 때 N 뒤에는 야를 쓰면 됩니다. 학생, 받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도 있습니다. 친구, 받침이 없습니까? 그럼 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단어를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이번에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접화법을 배울 때 네, 의문문 이것을 배웠지요? 만나요? 물어보는 것이에요. 만나요? 이것은 반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요가 없으면 됩니다. 언제 만나요? 이것을 언제 만나? 반말로 합니다. 그럼 재미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아주 쉽지요? 재미있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공부해요?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 공부해?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학생이에요?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요가 없어요. 그리고 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학생이에요 할 때 학생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반말의 의문문은 학생이에요? 하면 네, 학생이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친구예요? 물어볼 때에도 요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 네, 야를 붙입니다. 친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평서문 문장하고 물어보는 의문문 문장은 반말로 바꾸면 똑같아요. 똑같지만 말할 때 문장의 끝을 올려요? 올리지 않아요?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나? 재미있어? 공부해? 학생이야? 친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말 의문문은 요가 없습니다. 모두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같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만나세요입니다. 명령문을 우리가 배웠지요. 만나세요, 뭐뭐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때 만나세요, 이것의 반말은 만나 아니면 만나라입니다. 명령문에 라가 있으면 우리 만나라고 했어요. 이렇게 간접화법을 배웠지요. 네, 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말할 때에는 라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만나 이렇게 해도 명령문이 됩니다. 그럼 읽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읽어. 그리고 뒤에 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읽으세요. 반말은 읽어라. 아니면 읽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단어 공부하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공부, 네, 해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왜일까요? 라는 없어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나, 읽어, 공부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명령문에는 선생님이 DV하고 N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명령문은 AV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명령문을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청요문도 보겠습니다. 만납시다. 이것을 반말로 하면 네, 만나자입니다. 청요문은 조금 달라요. 자가 뒤에 붙습니다. 만나자, 우리 같이 만나자입니다. 그럼 읽읍시다. 책을 읽읍시다. 반말은 책을 자가 붙습니다. 네, 읽자입니다. 책을 읽자. 그 다음 공부합시다. 이것의 반말은 무엇일까요? 공부하자입니다. 만나자, 읽자, 공부하자. 여러분, 읽자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말에 자를 붙일 때에는 네, 앞에 있는 단어의 받침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두 자 붙이면 됩니다. 만나다, 만나자. 읽다, 읽자. 공부하다,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났어요는 과거입니다. 만났어요, 과거를 반말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쉬워요. 요가 없습니다. 만났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이것도 과거는 요만 없으면 됩니다. 재미있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만날 거예요는 어떻게 할까요? 만날 거예요. 내일 만날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할 때에는 네, 만날 거야를 쓰면 됩니다. 만날 거예요에 요가 없어요. 그리고 N이에요, 예요는 야를 붙입니다. 만날 거야 이렇게 해요. 하나 더, 재미있을 거예요. 이것도 네, 요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야를 붙입니다. 재미있을 거야. 내일 만날 거야. 아마 재미있을 거야. 자, 여러분, 과거일 때 그리고 을 거예요를 반말로 할 때 이렇게 같이 살펴봤어요. 자, 반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많이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반말은 요가 없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반말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야? 하고 나의 답을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가의 문장에 네, 반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말로 물어보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야? 아,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가하고 나는 서로 반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럼 내 동생 뒤에 무엇을 쓸까요? 동생 N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내 동생이야. 이렇게 해요. 내 동생이에요. 아닙니다. 내 동생이야. 자, 그럼 2번은 이 사람은 누구야? 이번에는 내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받침이 없습니다. 그럼 이도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내 여자친구야. 동생이야. 여자친구야. 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자, 3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물어봅니다. 나가 답합니다. 학교 선배.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학교 선배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선배는 내가 반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의 대화에 반말이 있을까요? 네,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선배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학교 선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와 나는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학교 선배야 이렇게 반말하는 것은 나가 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배 이 단어가 있어요. 왜 반말이에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럼 4번을 볼까요?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 재미있었어? 물어봅니다. 답을 재미있다로 할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었어? 물어보면 우리가 네,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반말로 바꿀 거예요. 네, 반말로 바꿉니다. 재미있었어요. 이것도 반말로 바꿉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응, 재미있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 재미있었어? 이번에는 재미없다입니다. 그럼 아니요입니다. 아니요의 반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재미없었어. 아니, 재미없었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반말을 사용해서 먼저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을 보세요. 내일 몇 시에 오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네, 질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일 몇 시에 그리고 오다 이 단어로 물어보고 싶어요. 반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내일입니다. 그럼 올 거예요를 써야 합니다.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올 거예요? 이것을 올 거야? 이렇게 합니다.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물어봅니다. 2번을 볼까요? 늦게 와서, 자, 미안하다 이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반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다는 어떻게 할까요? 해로 씁니다. 네, 늦게 와서 미안해.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해. 이것이 반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내일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우리는 먹다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먹읍시다입니다. 먹읍시다의 반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지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내일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자. 네, 먹읍시다. 먹을까요? 먹는 게 어때요? 이것은 반말로 먹자입니다. 자,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럼 4번을 볼까요? 수업 시간에 한국어만 사용하다. 수업 시간에 한국어만 사용하세요.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하고 싶어요. 그때 반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용해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어만 사용해. 이렇게 반말로 합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내일은 금요일이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반말은 어떻게 할까요? 네, 내일은 금요일이야. 이렇게 합니다. 야를 씁니다. 그런데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는 대화를 바꿔보세요 연습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대화를 보고 이것을 여러분이 반말로 바꾸는 거예요. 먼저,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다 반말을 써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친해지면 반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반말로 바꾸고 싶어요. 반말로 말하는 대화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다 반말을 써요. 이것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맞아요. 써입니다. 다 반말을 써, 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친해지면 반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이것도 반말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반말을 자주 쓰는 편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다른 대화도 바꿔보겠습니다. 2번, 룸메이트가 고향에 갔어요? 네, 제 룸메이트는 고향에 갔어요. 입니다. 이것을 반말로 바꾸고 싶어요. 룸메이트가 고향에 갔어요. 반말로 바꾸면 갔어. 입니다. 그리고 네. 대답하는 말입니다. 네. 어떻게 바꿀까요? 응. 입니다. 그리고 제 룸메이트는 제 룸메이트 이것도 제 반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네. 내 룸메이트는 입니다. 내 룸메이트는 고향에 갔어요. 반말로 갔어. 입니다. 쉽지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지영 씨, 주말에 뭘 할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인사동에 가기로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영 씨 이렇게 부르는 말은 반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맞아요. 지영아 부릅니다. 지영아, 주말에 뭘 할 거예요? 네, 여기 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주말에 뭘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친구하고 같이 인사동에 가기로 했어요. 이것도 반말로 바꿀 거예요. 인사동에 가기로 했어. 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잘하고 있지요? 그럼 4번입니다. 도서관이 몇 시에 문을 여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이것을 반말 대화로 바꿔봅시다. 도서관이 몇 시에 문을 여는지 아세요? 이것을 바꿉니다. 알아입니다. 알아요? 알아입니다. 아니요. 이것도 대답하는 말을 반말로 바꿔요. 그럼 아니입니다. 아니, 저는 저 바꾸고 싶어요. 네, 나는입니다. 나는 몰라요. 이것도 반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몰라입니다. 아니, 나는 몰라.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이것도 반말로 하면 물어봐입니다. 사무실에 물어봐. 자,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5번이에요. 주말에 같이 등산을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이것을 우리 반말 대화로 바꿉시다. 주말에 같이 등산을 하는 게 어때요? 이것은 어때? 그리고 같이 등산을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말에 같이 등산을 하는 게 어때요? 어때? 그런데 우리가 는 게 어때요? 는 게 어때? 이 문법은 합시다예요. 그래서 같이 등산을 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좋아요. 이것은 반말로 맞아요. 좋아입니다. 좋아. 몇 시에 만날까요? 반말로 하면 만날까입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럼 조금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어요. 지영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만날 때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을 가지고 올게요. 같이 먹는 게 어때요? 네,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반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씩 선생님하고 해볼까요? 자, 처음에 무엇을 바꿉니까? 맞아요. 지영 씨, 지영 씨를 불러요. 이것을 반말로 하면 네, 지영아입니다. 지영아, 오랜만이에요. 여기도 요가 있어요. 바꿉시다. 어떻게 합니까? 오랜만이야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요. 이것도 반말로 바꾸면 잘 지내고 있지입니다.
저도, 저도 있습니다. 저는, 네, 나도 입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가 없습니다. 있어.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여기 요 없습니다. 배우고 있어. 다음에 만날 때 제가 이것은 네, 내가입니다. 내가 만든 한국 음식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도 요가 없어요. 가지고 올게. 같이 먹는 게 어때요? 자, 같이 하는 게 어때요는 같이 합시다. 그럼 같이 네, 먹자입니다. 같이 먹자.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조금 짧아졌습니다. 상우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 제 발표 준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저한테 조금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상우 씨한테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말로 바꿔볼까요? 자,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상우 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네, 상우야입니다. 상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반말로 바꾸면 시간이 있어? 바쁘지 않으면 제 발표 준비, 이것은 네, 내 발표 준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도 도와줄 수 있어?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저한테 어떻게 바꿉니까? 나한테입니다. 나한테 조금 어려워요. 여기도 요가 없어요. 어려워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도와줘입니다. 도와줘. 친구한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반말로 이야기를 바꾸는 것도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반말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 잘할 수 있지요? 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3강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한 대화 본문을 들어볼 거예요. 본문의 대화를 들으면서 오늘 배운 문법 군요, 는군요 하고 반말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다 반말을 써도 돼요? 처음 만났을 때는 쓰지 않고 친해지면 반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말을 쓰면 뭐가 좋아요? 친구랑 반말로 이야기하면 좀 더 친한 느낌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동갑이니까 이제 반말로 이야기할까요? 그럴까? 지금부터 내 이름 부를 때 상우 씨라고 부르지 말고 상우야라고 불러. 좋아. 상우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지요? 자르갈 씨와 상우 씨가 반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한 사람씩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먼저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다 반말을 써도 돼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다 반말을 써도 돼요? 상우 씨가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쓰지 않고 친해지면 반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같이 읽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쓰지 않고 친해지면 반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자르갈 씨가 말합니다. 그런데 반말을 쓰면 뭐가 좋아요? 같이 읽어요. 그런데 반말을 쓰면 뭐가 좋아요? 상우 씨가 말해요. 친구랑 반말로 이야기하면
좀 더 친한 느낌이 생겨요. 같이 읽을까요? 친구랑 반말로 이야기하면 좀 더 친한 느낌이 생겨요. 입니다. 자, 두 사람이 반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르갈 씨가 궁금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같으면 반말을 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같으면 다 반말을 써도 돼요? 하고 상우 씨한테 물어봅니다. 상우 씨가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나이가 같아도 처음 만났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친해진 후에 반말을 자주 씁니다. 반말은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친해요, 이것도 있습니다. 자르갈 씨가 반말을 쓰면 뭐가 좋아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상우 씨가 친구랑 반말로 이야기하면 아, 이것이 좋아요. 좀 더 친한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갈 씨와 상우 씨가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대화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동갑이니까 이제 반말로 이야기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동갑이니까 이제 반말로 이야기할까요? 상우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럴까? 지금부터 내 이름 부를 때 상우 씨라고 부르지 말고 상우야라고 불러. 자, 같이 읽어요. 그럴까? 지금부터 내 이름 부를 때 상우 씨라고 부르지 말고 상우야라고 불러. 자르갈 씨가 말합니다. 좋아. 상우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자, 같이 읽어요. 응, 좋아. 상우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자, 자르갈 씨와 상우 씨가 반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두 사람은 네, 서로 반말로 대화를 합니다. 자르갈 씨가 아, 그렇군요. 자르갈 씨가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반말을 쓰면 뭐가 좋아요? 몰랐어요. 하지만 상우 씨가 말해준 것을 들은 후에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친구하고 반말로 대화하면 좀 더 친한 느낌이 드는군요. 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동갑이니까 이제 반말로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동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요? 동갑은 나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친구하고 제가 나이가 같아요. 동갑이에요. 저 사람하고 저는 나이가 같아요. 우리는 동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르갈 씨가 우리도 동갑이야. 상우 씨하고 자르갈 씨가 나이가 같아요. 동갑이니까 이제 반말로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 상우 씨부터 네, 반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럴까? 지금부터 제 이름 안 했습니다. 내 이름이에요. 상우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했습니다. 상우야,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상우야라고 불러요, 부르세요, 아닙니다. 불러,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상우 씨가 먼저 반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르갈 씨도 이제 반말로 이야기합니다. 응, 좋아.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응, 좋아. 그리고 상우 씨, 아닙니다. 상우야,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어때요? 이것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우리가 배운 군요 하고 반말을 사용해서 대화를 했네요. 자, 여러분, 본문의 대화를 잘 들어봤습니까? 본문의 대화에서 오늘 배운 문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먼저 군요, 는군요, 이것을 연습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위에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단어가 있어요. 많다, 멀다, 살다, 싸다, 힘들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군요, 는군요, 대답을 만들 거예요.
가가 말합니다. 흐엉 씨 집에 방이 네 개나 있다고 해요. 제가 흐엉 씨한테서 들었어요. 방이 네 개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나, 이나 이렇게 쓰면 네, 많다는 의미예요. 방이 네 개나 있다고 해요. 방이 네 개입니다. 어때요? 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요? 많다입니다. 와, 흐엉 씨 집에 방이 만, 그리고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방이 많군요. 입니다. 오, 저는 몰랐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이 네 개라고 했어요. 와, 방이 많군요. 하고 조금 놀란 것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흐엉 씨 집 이야기네요. 흐엉 씨 집에 월세가 20만 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월세는 다른 사람의 집을 잠깐 빌립니다. 방을 빌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살아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내가 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의 주인에게 한 달에 한 번 매달 돈을 내야 해요. 그것을 월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월세가 비쌉니다. 그런데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싸다 단어가 없지요? 네, 선생님이 싸다 이 단어만 썼습니다. 흐엉 씨 집의 월세가 20만 원이라고 해요. 와, 월세가? 네, 싸군요. 입니다. 와, 정말 싸요. 하고 놀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월세가 싸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볼까요? 학교에서 흐엉 씨 집까지 2시간쯤 걸린다고 해요. 2시간쯤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집이 가깝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있는 단어에서 멀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집이 정말 어떻게 합니까? 네, 멀군요. 입니다. 학교에서 흐엉 씨 집까지 2시간쯤 걸려요? 와, 집이 정말 멀군요. 입니다. 그 다음 대화예요. 흐엉 씨는 집에서 학교에 올 때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탄다고 해요.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타요? 그럼 어떨까요? 정말 어떤 단어를 쓰고 싶어요? 네, 아, 힘들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입니다.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타요? 정말 힘들겠군요. 입니다. 아, 힘들겠어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흐엉 씨는 룸메이트가 없어서 외롭다고 해요. 아까 말했어요. 흐엉 씨 집에 방이 네 개나 있어요. 하지만 룸메이트는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오, 저는 몰랐어요. 룸메이트가 없어요? 그럼 흐엉 씨가 혼자 무엇을 쓸까요? 네, 혼자 살아요. 혼자 살다. 살다는 av입니다. 그럼 는군요 써야 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네, 혼자 사는군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혼자 살는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살다 뒤에 는 쓰면 우리는 사는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군요. 아,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말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에릭 씨와 흐엉 씨가 방학에 뭐 할 거예요? 하고 대화를 합니다. 보세요. 에릭 씨가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거예요? 물어봅니다. 흐엉 씨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 방학에 고향에 갔을 때 한국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에릭 씨는 고향에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릭 씨가 저는 고향에 안 갈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여행도 가고
한국어 공부도 좀 더 하려고 해요.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아주 친해졌어요. 반말로 대화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말 대화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지요? 자, 처음부터 에릭 씨가 말합니다.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고향에 갈 거야? 이렇게 반말합니다. 흐엉 씨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가 없습니다. 반말로 바꾸면 아직 잘 모르겠어 입니다. 지난 방학에 고향에 갔을 때 한국어 공부를 못했어요. 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한국어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도 쉽지요? 있어. 고민하고 있어. 에릭 씨는, 자, 에릭 씨, 이것은 반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입니다. 너는, 나, 너, 이렇게 합니다. 너는 고향에 갈 거예요. 이것도 요가 없습니다. 고향에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에릭 씨가 말해요. 저는 반말로 바꾸면, 네, 나는 고향에 안 갈 생각이에요. 이것도 바꾸고 싶어요. 고향에 안 갈 생각이야. 한국에서 여행도 가고 한국어 공부도 좀 더 하려고 해요. 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좀 더 하려고 해. 입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3강에서 두 번째 듣기를 할 거예요. 오늘 듣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할 때 잘 대답해 주세요. 인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죠. 오늘은 외국 학생들과 함께 각 나라의 인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서로 포옹을 하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는 뺨에 키스를 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진짜로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만 내요. 네팔에서는 나마스테라고 하면서 양손을 모아서 이마에 대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요. 태국의 전통 인사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남자는 사와디캅이라고 하고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말해요. 필리핀에서는 어른의 손등을 자신의 이마에 댑니다. 이것은 친구에게는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만 합니다. 한국에서는 윗사람이나 중요한 손님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실내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사람을 두 번 이상 만났을 때에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인사할 때 반가움을 표현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오늘 듣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 인사하는 방법에 대한 듣기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 방법, 인사 예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다시 들을 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듣기가 끝난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 질문에 잘 대답해 주세요. 인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죠. 오늘은 외국 학생들과 함께 각 나라의 인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서로 포옹을 하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는 뺨에 키스를 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진짜로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만 내요. 네팔에서는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라고 하면서 양손을 모아서 이마에 대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요. 태국의 전통 인사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남자는 사와디캅이라고 하고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말해요. 필리핀에서는 어른의 손등을 자신의 이마에 댑니다. 이것은 친구에게는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만 합니다. 한국에서는 윗사람이나 중요한 손님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실내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사람을 두 번 이상 만났을 때에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인사할 때 반가움을 표현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자, 이제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세요. 먼저 1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들었지요? 프랑스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 뺨에 진짜로 키스를 해요? 여러분, 뺨이 무엇입니까? 네, 뺨은 우리 얼굴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뺨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 있어요. 이것이 뺨입니다. 인사할 때 뺨에 키스를 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에도 진짜로 키스를 해요? 어때요? 아니지요? 네, 아니요. 소리만 내요. 소리만, 키스하는 소리만 내요. 하지만 진짜로 키스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가 나다 배웠습니다. 소리만 납니다. 진짜로 키스하지 않아요. 가족하고 친구한테는 네, 키스를 합니다. 뺨에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는 소리만 냅니다. 자, 2번이에요. 인사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는 말이 다른 나라는 어디예요? 듣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인사할 때 하는 말하고 여자가 인사할 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네, 맞아요.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남자는 사와디캅이라고 인사한다고 했어요.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자, 3번입니다. 윗사람이나 중요한 손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윗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회사, 학교 이런 곳에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윗사람이나 또 중요한 손님을 만나면 허리를 굽혀 이렇게 인사합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지요? 맞아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자, 4번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조용한 실내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요? 여러분, 실내가 무엇입니까? 실내는 건물 아닙니다. 방 안, 교실 안, 사무실 안, 이것은 실내입니다. 밖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실내에서 내를, 네, 여러분, 이렇게 발음합니다. 실내입니다. 실내가 아닙니다.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건물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교실 안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도서관 안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때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면 네, 안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인사를 해요. 얼굴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표정, 얼굴로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표정, 웃으면서 눈인사를 해요.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 내가 지금 반가워요. 인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인사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1번, 프랑스에서는 친한 친구와 뺨에 키스를 해요. 2번, 네팔에서는 양손을 모으고 이마에 대는 인사를 해요. 3번, 태국에서는 두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해요. 4번, 필리핀에서는 친구의 손등을 자기 이마에 대는 인사를 해요. 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입니다. 많지요? 자,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 4번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친구의 손등을 자기 이마에 대는 인사를 해요. 손등은 네, 이 부분입니다. 손등을 다른 사람의 손등을 나의 이마에 이렇게 댑니다. 다른 사람의 손등을 내 이마에 댑니다. 그런데 친구의 손등을 자기 이마에 댑니다. 정말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어른의 손등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어른의 손등을 내 이마에 대는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인사는 필리핀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들은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개의 문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DV군요, AV는군요 입니다. 이 문법은 몰랐어요. 새로운 것을 듣고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내가 지금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조금 놀랐어요. 아하, 그렇군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DV군요. AV는 뒤에 는이 있습니다. 는군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세요. N도 쓸 수 있습니다. N이군요. 그리고 N군요. 받침이 있으면 이가 있어요. 이군요. 받침이 없으면 네, 이가 없습니다. 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문법으로 반말을 배웠습니다. 반말은 무엇입니까? 친한 친구하고 말할 때 반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친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더 가까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반말을 씁니다. 나이가 같아도 지금 아직 친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친해진 후에 반말을 쓰는 거예요. 반말을 쓸 때에는 네, 뒤에 요가 없으면 됩니다. 요를 사용하지 않아요. 반말을 사용해서 말할 때 바꾸는 방법 몇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반말로 이야기해 보세요.